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K건샵에서 제작비와 제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EMG 노베스케 M4입니다. 노베스케 M4는 MCMR처럼 민수시장 제품이죠? 그렇지. 그런데 20년도쯤에 NSWDG에서 사용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한참 핫했었지. NSWDG는 또 어디예요? 미합중국 해군 특수전 개발단 US Naval Special Warfare Development Group의 첫 글자로 대북으루의 또 다른 이름이지. 어? 대북으루는 HK416 쓰는 거 아니었어요? HK416D는 벌써 한 10여 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총기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2019년도부터 416을 대체해서 M4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나봐. 노베스케는 원래 민수시장에서 유명한 제품인데 대북으로에서 사용할 정도면 제품도 꽤 준수했나보네요. 노베스케는 원래 AR-15 계열의 부품을 생산을 하다가 완성형 총기업체로 거듭났는데 M4뿐 아니라 9mm탄을 사용하는 노베스케9이라는 PCC도 생산을 하고 있어. 아, 이렇게 부품을 만들다 보면 총도 완성이 되는구만. 오늘 소개하는 M4는 다이텍에서 제작한 제품인데 노베스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EMG로 출시를 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EMG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게 좀 의외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타사 대비 재훈도가 높은 것 같아요. 확실히 색상이라던가 각인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감은 세라코트 도장을 한 건데 맥풀 다크어스라는 칼라코드 267을 사용을 했다고 해. 이 모델은 젠3 상부의 구형 하부를 재현한 모델이지. 그리고 노베스케 제품은 슬림한 핸드가드가 특징인데 고정 방식이 기존 레일과 다르게 비틀림 방지 구조로 되어 있어. 오, 리시버 홈에 끼워지도록 제작이 되어 있네. 총목 고정링도 전용 공구가 아니라 파이프 렌치로도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레일 자체는 좌우 아래에서 볼트 6개로 고정이 되는데 이것도 실총 결합 방식을 잘 재현한 것 같아. M4는 사용하는 탄에 따라서 어퍼를 통째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먼지덮개의 300BLK와 5.56 각인은 M4의 가장 큰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지. 아, 근데 이거 먼지덮개가 안 닫히는 게 좀 아쉽네요. 이상하게 MWS 컨버전 키틀 중에 먼지덮개가 안 닫히는 제품들이 많더라고. 이 제품은 레일과 리시버에는 특징적인 각인이 잘 재현이 되어 있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분해핀에도 정확한 노베스케 각인이 되어 있어. 확실히 정식 라이센스라 그런지 재현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컨버전 킷이라서 완성하려면 또 MWS 한자로도 녹여야 되죠. MWS는 옵션에 워낙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옵션만으로 조립을 했어. 부품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번 영상이 작년에 파워 416 킷을 의뢰한 K건샵에서 요청을 한 건데 일단 장착될 수 있는 부품을 다 보내달라고 했어. 그리고 그 중에 조립성이 좋거나 성능이 괜찮은 제품만 골라서 조립을 했는데 건스 모디파이 트리거 그룹과 앵그리건 볼트 캐리어를 사용을 했고 자잘한 부품들은 대부분 앵그리건에서 나오는 제품과 GMP 제품으로 조립을 했어. 조립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부품들을 조립하다 보니까 제조사가 다른 부품들끼리의 호환성이 조금 아쉽더라. 그리고 홉업 다이얼 쪽에 유격이 심해서 이렇게 레버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테이핑 작업을 해서 간격을 좀 줄여줬어. 이 컨버전 킷 리시버 고정핀이 너무 타이트해서 조립할 때도 고무망치로 세게 쳤는데 분해할 때는 더 세게 쳐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 그래도 상하 유격 없이 짱짱하니 좋기는 하네요. 그리고 MWS 자체 구조 문제 때문이긴 하지만 버퍼 튜브 조립할 때마다 야 이거 여간 귀찮은 게 아니야. 이왕 컨버전 킷이 나오면 이런 부분도 리얼 타입으로 세트로 구성해주면 어떨까 싶어. 성능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조립을 하고 테스트 사격을 먼저 해봤는데 집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호폭 챔버와 호폭 고무만 SP 시스템 T8로 교환을 했어. 그럼 과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죠. 서드파티 옵션이 많은 MWS인 만큼 오늘은 서드파티 옵션 매거진들의 용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해 볼 제품은 총 3가지고요. 에이스온 암즈, 건스 모디파이, SP 시스템. 우선 에이스온 암즈의 매거진 용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거진 3개를 전부 확인해 봤는데요. 건스모디파이와 SP 시스템의 탄창은 둘 다 정상 적동 범위가 230발 정도로 매거진 용량이 꽤 충분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MWS 서드파티 매거진들만 실험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MWS 지금 최고 존엄은 T8 호법 챔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앵그리건 호법 챔버를 사용을 했을 때는 집탄이 뭔가 아쉬웠는데 T8 호법 챔버랑 호법 고무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집탄 모으는 게 달라. 그리고 MWS 영상 찍었을 때 T8 호법 고무 보고 혹 해서 내 총 배가른 거 생각하면 아니... 너는 사격할 때 특별히 문제는 없었어? 네, 사격 영상 찍을 때 작동은 확실히 준수한 편이기는 했어요. VFC SR16에 비교하면 반동은 확실히 좀 적은 편이기는 한데 이건 스틸 볼트 캐리어랑 스틸 버퍼로 바꿔주면 반동은 확실하게 올라가니까 그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레드가스 압력으로도 한 번도 문제 없이 잘 격발이 됐었고 옵션 조합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킥 금액이 저렴한 편이 아닌데 추가 옵션을 더 구입을 해야 되니까 더 구입하면 거의 300만원 돈이더라고요. 이게 금액적으로 부담이 꽤 되는 킷이긴 한 것 같아요. 진짜 M4를 좋아하지 않으면 쉽게 손이 가기 힘든 금액대긴 하지. 오늘 살펴본 다이텍 M4는 EMG 노바스케어 라이센스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작년에 했던 하우킥과 비교를 하면 사소한 볼트나 스프링도 필요 없이 옵션만으로 조립을 했고 K건샵에서 완성형 키트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립이 한결 수월한 것도 장점입니다. 꽤 고가의 MWS 킷이지만 노바스케어 M4가 상당히 고품질로 출시된 제품이어서 M4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K건샵에서 컨버전 키트만 14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완성형 키트는 290만원입니다. 컨버전 키트의 해외 가격은 650달러로 배송비와 세금을 내면 현재 환율로 110만원 정도입니다. 완성형 키트의 경우 K건샵에서 구매 시 앵그리건에서 나온 데드에어 샌드맨 더미 소음기를 사은품으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조립에 관해서는 문의 시 친절한 답변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 시 필요 부품의 재고 유무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나뉘어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환율이 높아서 배송료와 관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입니다. MWS는 다 좋은데 옵션이 너무 비싸. 옵션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잖아.